오늘 시작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엔터를 들고 왔습니다. 사실 게임이랑 좀 고민했는데 네. 게임은 먼저 가버려서 그냥 놓아주고 이제 엔터로 들고 왔고요.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은 기업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그죠. 연말에 또 콘서트를 많이 또 할 수밖에 없는데 3분기부터 아티스트들이 주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 활동기한에 좀 들어갑니다. 게다가 뭐 요즘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이런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컨텐츠 나오면 핫한 이런 흐름들이 정말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특히나 이제 MD 매출 쪽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이 이제 고마진 부분이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컨텐츠라든지 이런 엔터들이라든지 많이 눌려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상승 여력들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엔터 섹터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엔터 섹터 최근 들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시초가 이정모 코너에서 목표가를 도달을 많이 시킨 두 분의 전문가가 있는데 네.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 두 분의 전문가가 네. 엔터 업종을 꼽아주셨어요. 이쯤 되면 진짜 네. 시청자분들 엔터 업종 바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종목도 혹시 겹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종목 보세요? 저 JYP를 들고 왔습니다.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.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JYP랑 큐브엔터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둘 다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둘 다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고 JYP 같은 경우는 3분기 최대 실적 나왔고 4분기에도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게다가 이제 다른 기타 엔터사들은 하나씩 이슈가 있는데 네. JYP는 이슈가 없어요.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도 이미 트와이스 다 재계약했고 뭐 추가적인 문제점은 단기간에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게다가 이제 남성 그룹이죠. 스트레이키즈가 엄청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. 뭐 내년에 월드 투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디움에서 두 번째로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이제 공연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성 팬보다는 여성 팬이 확실히 돈을 씁니다. 네,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.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라인업도 굉장히 튼튼하죠. 기존에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는 엄청 잘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내년에 라인업이 네 팀이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뉴진스라든지 뭐 아이브라든지 나오는 아티스트들 좀 대박들이 많이 났어요. 그래서 네. 좀 이런 신흥 아티스트들에 대한 흥행 여부가 또 엄청나게 또 매출에 기여할 수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들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고마진 ND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다른 엔터사들은 사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좀 많이 했는데 JYP는 사업 영역이 음반 뭐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엔터사 대비했을 때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따른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마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엔터사들 중에서 토픽으로 꼽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. JYP 엔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? 뭐 사실 어차피 조금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시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오늘도 약간의 뭐 이런 금리에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그렇죠.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시가 대비 한 3%에서 4% 정도까지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64,500원으로 좀 짧게 드리겠지만 저는 뭐 사실 전고점 돌파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리지만 2차로는 7만 원 이상도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손절라인은 53,5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 도달을 하면 제 CS님도 똑같이 말씀드렸죠. 이제 손절보다는 2차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주 연속 목표가에 도달을 한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오늘은 네.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. 어제와 포인트는 똑같습니다. 실적도 좋고 사실 다른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사실 사업에 대한 그 신뢰도가 살짝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JYP 엔터의 경우에는 본업을 너무나 잘하는 회사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일단 목표가는 64,5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